농협이 대파 할인 행사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던 그 가격 한 단에 875원입니다. 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양재 하나로마트 등 전국 7개 대형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파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투입한 1,500억 원어치 긴급 가격 안정자금 영향인데요.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다른 마트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한 데다 할인 기간이 공교롭게 대통령 방문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의도한 행사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농협 측은 행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2주 넘게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안내하는 대파 한 단 소매가는 어제 기준 2,500원 선입니다. 할인 종료 시점이 총선 직후와 맞아떨어지면서 이 행사가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산물 가격을 2주 단위로 설정하다 보니 12일까지 연장된 거라며 도매가가 내리며 정부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875원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물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정부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하루 만에 사과 백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자 추가로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투입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한도와 기한 없이 풀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했던 납품 단가 지원은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대상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이 시작된 후 과일 소매가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체감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관건은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소진될 걸로 보이는 자금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값이 뛴 과일과 채소 공급이 언제 정상화할진 미지수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만 잡다가 다른 품목은 놓치는 두덕지 잡기식 물가 관리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